왜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걸까?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일대일의 관계를 원하세요.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훅 마음대로 조종하고 전부 엎드리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.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감동으로 만나게 하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의 쓰라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.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.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감동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도 실패도 주면서 그 사명도 함께 허락하시는 거다. 할렐루야. 그 복음을 전하기에 자격 없고 재능 없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. 예수님 마음만 집중하세요. 예수님만 바라보세요. 예수님만 쳐다보세요. 다른 건 필요치 않아요.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. 그때 우리도 연약한 베드로가 최고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같은 사람도 최고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